네, 이제 다산 의정대상 시상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의정대상은 현재 한국 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분야를 선정하여 이 영역에서 뛰어난 의정활동을 한 의원들을 격려하고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1회 다산 의정대상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시상에 앞서 다산 의정대상 심사를 맡은 김영준 심사위원장님의 심사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은 한국선거학회 회장과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현재는 배재대학교 석좌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하면 항상 떠오르는 거는 정쟁 그리고 막말 더 나아가서 국민을 짜증나게 하지만 그 와중 속에서도 정말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셔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대상 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였었는데요. 그때 규제개혁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그리고 더 나아서 국토균형발전, 보건의료 이 다섯 개 분야에 있었습니다. 이 다섯 개 분야 모두가 대한민국이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분야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다섯 개 분야를 선정을 했고요. 올해가 1회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2회, 3회를 가면서 이제는 국민 속으로 일하는 국회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이 상을 시상하게 됐고요. 이 상을 만들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우리 민병복 대표님께서 갖고 계시는 철학과 의지와 신념이 뭉쳐져서 이 좋은 대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의원님들이 더욱더 정책적 역량을 강화시키면 내년에는 더 많은 분이 수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의정대상 수상과 관련돼서 수상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준 심사위원장님의 총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김영준 심사위원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뉴스핌 다산 의정대상은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발전, 복지의료 부문 등 다섯 부문으로 나누어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일자리 창출 부문은 적합한 수상자가 없는 관계로 네 개 부문에 대해서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상의 민병목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네, 다산 의정대상 시상 뉴스핌 민병복 대표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습니다. 그럼 올해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제정한 다산 의정대상 규제개혁 부문 수상자는 윤관석 의원님과 이용호 의원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윤관석 의원님. 제1회 다산 의정대상 규제개혁 부문 국회의원 윤관석. 귀하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실시한 다산 의정대상 의정활동 평가 결과 한국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상을 수여합니다. 특히 귀하는 규제개혁 부문에서 많은 입법활동을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귀하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뉴스핌 대표이사 민병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많이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오늘 바쁘신 일정으로 참가하지 못하셔서 저희가 의원실로 시상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 부문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실 분은 양금희 의원님과 윤준병 의원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선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님께 바로 수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1회 다산의정대상 사회적약자보호부문 국회의원 윤준병. 시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따뜻한 박수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서 앞쪽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수상자 양금희 의원님께서는 오늘 바쁘신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저희가 의원실로 상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균형발전부문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다산의정대상 지역균형발전부문 수상자는 이종배 의원님과 이혜식 의원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 제1회 다산의정대상 지역균형발전부문 국회의원 이종배. 시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사진 촬영에 임하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네, 계속해서 이혜식 의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제1회 다산의정대상 지역균형발전부문 국회의원 이혜식. 시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서 앞쪽을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다음 시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의료부문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다산의정대상 복지의료부문 수상자는 최연숙 의원님과 서영석 의원님입니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우선 최연숙 의원님부터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제1회 다산의정대상 복지의료부문 국회의원 최연숙. 시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사진 촬영을 위해서 앞쪽을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상자이신 서영석 의원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다산의정대상 복지의료부문 국회의원 서영석. 시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복지의료부문 수상자이신 서영석 국회의원님까지 다 수상을 하셨습니다.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하신 국회의원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해주신 민병복 회장님께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요. 이것으로 뉴스핌 창간 20주년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